향후 금융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조합으로부터 배당금이나 출자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이를 모르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조합이 잠자고 있는 돈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돈은 1,356억 원에 달합니다. 상호금융조합은 매년 1분기에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 배당금 및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조합원은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조합을 탈퇴하면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개별 조합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미지급금이 쌓인 겁니다.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조합은 미지급금 보유 고객에게 미지급금 보유 사실과 환급 방법 등을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지급금 환급 안내문을 각 중앙회와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환급 안내 포스터를 조합 영업점에 걸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있는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분기 중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각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상호금융 권역에 한해 미지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이 있는 고객은 해당 상호금융조합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